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AI 데이가 진행이 됐죠.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테슬라의 AI 데이는 매우 이상했지만 주가는 상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측에서는 휴머노이드 테슬라 봇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AI 데이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 넘게 상승하면서요. 6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락커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EPS는 2.2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거의 두 배 가깝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CEO는 이에 대해서 보복 소비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늘었고 더불어서 나이키의 조던 시리즈가 매출을 견인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7% 넘게 상승하면서 5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인데요.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EO는 장기적인 성장 기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5% 넘게 상승했고요. 2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매출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였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년간 거의 두 배 이상 올랐고요. 또 최근 반도체주가 부진함에 따라서 이렇게 호실적을 내놓고도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12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입니다. 인수 소식이 있었는데 영상 편집 기업인 SWFrame.io를 1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Frame.io는 넷플릭스와 튜너 등을 비롯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어도비는 최근 비디오 편집 부분에서 수익이 6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수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금요일장에서 1.5% 넘게 상승했고 65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뉴욕 증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 토요일에 일단 마감한 뉴욕 증시는 우선 델타 변이 확산에 첨예해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후 테이퍼링 우려가 완화되고 그다음에 기술주가 일단 캐리를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가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반등이 조금 약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주가 강세되면서 일단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현재 아시아 리스크 오프 상태 그 심리의 발동으로 인해 가지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전고점을 현재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환율이 일단 약세를 이어가지고 자칫하면 1200원대까지 일단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테이퍼링에 관련해 가지고서 변동성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과연 시장에 대해서 과연 심리가 어떤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다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 한 주간 꾸준히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서 단기 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가 매수세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 증시에서 또 주목할 건 역시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되겠는데요. 탈레반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탈레반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아프가니스탄을 전부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기에 잔류하는 미국인들이 여럿 있고 또 이들에 대한 그 안전, 그다음에 구호 작전 여러 가지 여부 그리고 또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그 연계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이 다시 재개입을 할 여부가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제한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단기간 동안에 정유주에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미 증시에서 27일 잭슨홀 미팅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관한 관련한 그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연준 의원들은 매파 비둘기파가 아주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국내 증시 역시 8월 26일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여기에 따른 그 금리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